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장기 투자로 수익을 보려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거나 주가가 올라야 되죠. 그죠? 주가만 보면 흔들리고요. 그죠? 그러면 장기 투자 오래, 그럼 무조건 오래 보유하는가요? 아니죠. 오래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오래 보유하는 것만 등산은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을 때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기 투자자는 기간의 긴 만큼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해야 되죠. 시장 사이클을 잘 이해되고 업종의 종목을 고르는 능력, 업황을 고르는 능력도 길러야 되는 게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좋은 사업을 하는지 나쁜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살펴야 되고, 또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 여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알겠는데, 그죠? 또두 번째는 망하지 않을 기업. 실적이 나쁠 때가 매수의 적기인데, 실적이 나쁠 때 무조건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실적이 나쁘면 이 기업이 왜 그랬는지 그걸 분석해보고 재무 분석에 들어가서 또 보고 어떤 매출이 안 일어나서 그런지 앞으로 그 기업의 매출이 더 일어날지. 그죠. 그것은 다트에 가면 알아서 공시정보에 다 가르쳐 줍니다. 기업들이 다 공개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안 보려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도 안 해요. 앞으로 이 기업은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고 업황이 어때서 기업이 어떤 쪽에서 더 성장하겠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 보잖아요. 망하지 않을 기업 사라 그러면 아유 오늘 급등 나간다고 그죠?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가서 사고 있고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 뭐예요? 그죠?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나 사업성보다는 분기 실적에만 매달리다 보면 투자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지,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그렇다면 동업했다고 뭐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저축해놨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아무 일도 없거든요. 지나가서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시장이 폭락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먹으려고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지 않고 잘 영위될 것인가? 경영자나 기업 환경이 양호한가? 설비 투자를 해서 미래의 성장이 힘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면 그것을 두고 판단을 할때 여러분이 좋은 수익은 알아서 고통을 참는 것만큼 어떻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안 보죠. 오로지 차트만 봐야지. 그죠? 차트가 전부인 양 얘기하시죠. 차트가 전부일까요? 장기 투자 대상에 올려놓고 기업의 가치보다 싼 가격일 때 매수하면 당연히 돈이 된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어떤 개인 큰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다 가지를 키웠어요. 그 사람이 주식 교과서를 쓴 사람인데 보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돈을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돈을 한 150억 그건 이제 기자가 이제 추정을 한 거죠. 150억 정도 벌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식은요, 가지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가지를 마당에다가, 그죠? 자기 전원주택 마당에다 가지를 대충 보니까 한 20그루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심었으니까 가만히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지를 키우듯이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결국은 그죠?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게 가지가 색깔이 보라색이 우리 건강에 가장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가지가 달리는 모습을 볼때 드디어 아, 이제 따먹을 때가 됐구나.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평가된 종목,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가지가 열릴 때까지 잘 그죠? 가지 열릴 땐 폭풍우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그죠? 끊임없는 햇볕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이제 열릴 때 따먹듯이 역시 기업도 저평가된 종목 사서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이 키우는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치 투자라는 건그 맛에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들고 갔더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죠? 가만히 들고 갔더니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나요? 벌어지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흔들려서 다 잘라버리고 시장이 안 가니까 나쁠 거라고 다 잘라버리는 거지. 좋은 기업 사서 설사 50%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기간만 지나가면 분명히 부자 된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업을 살 생각은 안 해요. 좋은 기업인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왕창 올라간 종목, 또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을 50% 세일해주면 그것이 진짜 또 가는 줄 알고 가서 사거나. 진짜 그럴까요? 장기 투자의 대상에 올려놓고 기업 가치보다 싼 가격일 때 매수하면 되죠.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숨은 기회를 잘 찾아내는 투자 안목을 키워야 되잖아요. 야, 뭐가 보인다. 제가 투자 안목으로 봤을 때 저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어떻게요? 오늘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팔을까요? 그죠?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왜요? 실적이 개선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에서 수입 안 하고 이걸 쓰겠다는데. 그죠? 수출 규제가 되면 어렵다는데. 설사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 기업을 테스트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기업은 이걸 사지. 그걸 다 살까요? 그러면 실적을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탄소 섬유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수해도 좋은 기업의 조건이 도대체 뭐냐. 기업이 성장 속도인 자기 자본 이익률이 평균 15%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건 안 보죠. 차트가 아유 전문가님 차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끝났어요. 잘라버립니다. 그럼 얘가 진짜 성장을 하나? 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여기요. 그죠? 15.95네. 오, 잘하고 있네. 그죠? 잘하고 있잖아요. 또 안정적인 기업은 또 뭐예요? 안정적인 기업을 고를 때는 가급적 산업평균 부채비율이야. 아, 너 부채가 많냐? 부채비율이 얼마야? 여러분이 부채비율을 봤더니 부채비율이 419%. 맞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 부채가 많을 때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라면 우린 사지 말아야 되죠. 이자를 보니까 보상비율 3.3이네. 3배는 번다는 거구나. 이자 감당 능력이 그죠? 3개월은 곁에 낸다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괜찮은 기업이네. 그럼 돈은 영업상 현금흐름을 보니까 돈은 잘 보나? 잘 보네. 작년에 900억, 올해는 벌써 2분기까지 542억. 돈 잘 본다. 그래서 돈은 기말 현금이 667억 들고 있네. 그러면 주가는 기다리면 가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나 안 팔어. 기다릴래. 그런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랬더니 보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5% 이상, 15% 이상. 자기 자본 이익률이 성장률이 15% 이상. 와, 그러면 이건 엄청난 성장하는 거잖아.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네. 그렇고서 그걸 샀더니 진짜 돈을 벌어주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는 눈은 키우질 않고 뭐만 보는 거죠? 차트가 뭔가 다 해준다고. 차트로만 거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되죠? 내 돈 다 뺏겨. 10번 먹다가 11번째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때 실패할까요? 주로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 첫째, 인기가 높은 테마주에 집중해. 정치 테마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저 다 돈 벌어줬다고 그러죠. 정치 테마가 어쩌고저쩌고 누구 테마니까. 가서 테마로 샀나? 자, 에이텍이 뭐 이재명 테마라는데. 에? 이재명 테마라는데. 에이텍이 이재명 테마야. 근데 템플턴은 왜 사서 가만히 있을까? 빠지지 않고 점점 올라가고 있네. 저점을 높이면서. 그 왜 샀을까? 우리 유료원들 그렇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잖아. 그죠?
이번에 보니까 17억, 23억, 염속 실적 개선됐네. 그래서 41억, 작년보다 2분기 만에 돌파했어. 그럼 3분기, 4분기 하면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겠네? 안 팔어. 사서 들고 가세요. 괜찮아요. 좋은 일 벌어질 거예요. 차트, 아이, 뭐, 그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같이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파는 거지. 이재명 테마,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테마로 사지 말고, 기업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니까, 그거로 가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수익은 깔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수익 깔고 있으니까 참기가 쉽죠. 한 번만 멋있는 시세 줘라. 그죠? 자, 액면가를 밑도는 저가주에 투자죠. 액면가도 못되는, 하, 이런 데 가서 또 급등 나간다고 뭐 사죠? 미래 산업. 여 가서 또 상한가 나간다고 아우성 나서 또 뭐, 그죠? 이것도, 아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이 상 먹으려고 들어가서 또 그냥 뭐, 너무 싸잖아요. 180원. 자, 액면가 100원 주식에 180원 갔으니까, 200원 넘어갔으니까. 그죠? 좋다고 그냥 여가서 또 그죠? 얼른 가서 사죠. 부실 종목. 그죠? 너 돈 좀 보냐? 돈 못 보면 안 사. 난 돈 벌지 않으면 일단 안 산다니까. 그죠? 3년 연속 적자기에 유보율 까먹었으니까 감자뿐이 더 하겠어, 지가. 아니면 증자하지. 오늘도 무슨 뭐 기업 증자한다고 딱 터뜨렸대. 그죠?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보니까 증자하는 거지. 종이 장사 해야 되잖아요. 야, 종이 장사 할래? 그 종이 장사 또 해야죠. 그죠? 종이 장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또, 어떤 종목이야? 오늘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죠? 이게 누구예요?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유상증자 한대. 돈 못 보니까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 유상증자 얼마 한다고요? 예, 560억. 종이장사 좀 해야 되지. 그죠? 그랬더니 폭락을 해버려. 아이고, 나 죽었네. 나 죽었네. 부실 종목이다. 매수하지 마라. 그죠? 부기부기님, 어서 오세요. 그죠? 매수하지 마라. 또 여기서 샀다가 또 물려가지고, 전문가님, 나 물렸습니다.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좋은 종목 사도 돈 벌기 힘든 세상인데 부실 종목 가서 또 여기서 샀더니 유상증자 한다고 그냥 확 이렇게 돈 못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 까먹는 종목을 사. KR 모터스 너무 싸잖아요. 이거 사면 돈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너무 싸잖아요. 494원이야. 참, 너무 싸잖아.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지. 그래도 사야 돼. 아, 좋은 종목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또 올라가니까. 얘들은요, 부실 종목이니까 이따가 감자 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감자탕을 한번 보면 입천장 다 되고 돈 뺏기는 거지, 뭐. 그죠? 그래도 여기서 상락하면 좋다고 쫓아가서 사요. 그 다음 물리는 사람이 꼭 나오죠. 나 물렸습니다. 아이고, 사지 말라 그랬죠? 유보일 까먹었으니 어쨌든지 감자가 예정돼 있다. 감자가 예정돼 있잖아요. 아니면 유상증자 해야 되는데 종이 장사 딱 좋은 사람들 종이 장사를 해서 또 이거 또 아이고 대주주가 2%도 없던 것을 이걸 또 투자 목적 회사가 또 M&A 키워가지고 팔라고 탁 들어간 거예요. 키워서 팔라고 그죠? JHW 투자조합 참 예? 한국증권금융이 뭐인 거 이거? 대출해 줬겠지. 주식으로 주겠습니다. 참,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무슨 엄청난 좋은 기업이라고 돈도 못 버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대출해 줬겠지요. 증권금융이 주식 담보 대출해 주는 데잖아요. 그죠? 뭐라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좋은 사람들, 이제 주병진이가 키울 때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보디가드, 그죠? 보디가드 나올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보디가드가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유상증자한다고 그냥 꼬꾸라져 버렸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언제나 위험이다. 또 뭐 무슨 종목도 한번 그랬더라. 감자 부실 종목에다 감자에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해요? 유상증자까지 하니까 그거서
전문가는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에이, 감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유상증자가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들고 가면,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유상증자 안 하면 얘가 부실이 커지니까, 유보율을 까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유상증자하거나 감자를 해야 되죠. 그런 기업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많은 종목 중에 그런 종목을 만지냐고요. 2,000개 종목에 골라서도 살수 있는데. 그죠? 시장은 언제나 흔들고 가요. 자, 한두 번 종목에,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린다. 공부가 안된 투자자일수록 한꺼번에 몰빵하는 성격이 있죠. 나는 분산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한 번에 질르는 스타일이래. 뭘한 번에 질러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죠? 분할 매수 해야 되잖아요, 분할 매수. 왜 분할 매수 하라고 그러면 꼭한 번에 질러요? 그랬다가 그냥 막 1억 까먹고 5천만 원 까먹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아, 그렇게 전문가가 분할 매수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까먹고 원칙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받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분산, 분할 매수 하라고 그러면 그냥 몰래 질러. 그죠? 많이 떨어진 종목만 골라서 투자한다. 많이 떨어진 종목만 골라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벌까요? 본인 생각에 많이 떨어진 거는 무슨 생각이죠? 부실하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부실하니까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돈을 잘 벌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덜 떨어지죠. 부실하니까 무진장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림산업이 아니라 대림 BNCO. 나 실적이 부진했어. 그래서 이렇게 무진장 떨어진 거야. 우와. 그죠? 좋은 종목도 단기간엔 빠져요. 50%씩 빠트려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기업이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 그 다음에 또, 뭐, 마켓타임에 의지해서 빈번하게 매매한다. 그죠? 많이 떨어진 종목만 골라서 투자한다. 타이밍만 쫓아댕기면서 빈번하게 매매한다. 아유, 전문가님, 손절매가 정답이 아니네요. 9억을 잃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트레이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9억을 잃었어요. 트레이더 하다가. 나는 직접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직접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나빠질 때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주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누가 그러는 얘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잘 보시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직접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나빠질 때, 여러분이 직접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나빠질 때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주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기업은 돈을 벌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대는 타인의 보고만, 그죠? 믿고, 타인의 보고만 믿고, 자기 눈으로 관찰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만 믿고, 그죠? 네. 자기 눈으로 관찰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놓고, 그저 자기 눈으로 관찰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전문가가 추천했으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주식 투자는 전문가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템플턴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으죠?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들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참 재밌죠. 그러면, 자,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영업이익을 못 내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것에다가 여러분은 확실한 것을 걸어. 실컷 열심히 돈을 확실하게 벌었어. 그 벌은 돈을 갖다가 불확실한 데 걸고서 그죠? 감나무 밑에 입 벌리는 거잖아요. 혹시 얘가 가지 않을까? 싸니까 가지 않을까? 급등 상한가 나가지 않을까? 차트가 옆으로 횡보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불확실한 데다 돈을 거는 거잖아요. 확실한 데다 걸면 안 될까요? 돈도 벌고 아무 이상이 3년 이내 망하지 않을 기업. 이거 주식 역발상 주식 투자를 쓴 캠피셔가 뭐라 그러죠? 3년 이내에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고 해도 사람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주식 농부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재무 분석을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무 분석은 안 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돈을 뺏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그죠? DLS 상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추천하는 거 이자, 왜? 많은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거기다 가입했다가 95% 깡통 난 사람에 56% 깡통 난 사람이 수두룩하게 지금 돈을 잃었습니다. 소송이 걸려있고 난리 났죠. 은행에다 당신네 상품 이거 원금 손실 안 난다고 그랬는데 원금 손실 났지 않았느냐. 소송 들어갖고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은행도.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으면, 아, DLS가 도대체 뭐야? 왜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이 한 번만 분석하고 가입을 했다면, 그죠? 가입 안 했을 수도 있죠. 글쎄, 독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수익이 나면 무슨 이자를 준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가? 아, 안정하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돈을 잃고 나서 그때야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인 거예요. 일단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한다는 거. 내가 펀드를 가입하려고 해도 그 펀드에 어떤 종목이 속했는지, 그 종목이 진짜 돈을 잘 버는지, 가망성이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안 봅니다. 아, 펀드 매니저가 뭐 이랬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야, 무조건. 그래서 돈 갖다 맡겼더니, 아유. 변액보험 가입했다가 돈 수두룩하게 손실 날렸습니다. 아유, 저도 손실 많이 났거든요. 변액보험. 아유, 진짜 전문가님. 이거 아주. 또 DLS 이번에 가입했다가 2억, 평균 2억, 45세 이상 다는 사람이 평균 2억이야. 아니, 경기도 안 해서 돈 벌기도 힘든데 평균 2억씩 다 날렸어. 수천 명이 지금, 3,600명인가? 아유, 그래도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아, 고용을 여러분이 장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못 갔고, 2년을 못 갔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 이렇게 떨어졌어도 얘가 여러분이 고용에다 사서 지금 10년 전에 묻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여러분이 사서 여기다 묻었으면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우, 전문가님 배 아픕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2009년에 1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 나돈좀잘 벌어. 2300% 말도 안 돼. 2323배가 갔대. 나 1000만 원만 담아도 2억 3천을 벌었어. 5천만 원 이런 데 갖다 몰빵하면 안 될까? 돈잘 버는 게더 몰빵을 하면 꼭 부실 종목에 갖다 몰빵하지. 그죠? 돈잘 버는 기업에다 몰빵을 하면 안 해. 부실 종목에 갖다 몰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아파하죠.
그냥 묻어놨더니 23배가 갔대. 야, 5천만 원이 어디다 갖다 몰빵해 놨으면 5천만 원이 대체 얼마 된 거야? 그죠? 5천만 원이 얼마 된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5천만 원에 23배 갔으면 20배만 갔어도 2, 50, 10억이야. 그냥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왜 이런 종목은 살 생각 안 하는 거죠? 뭡니까? 삼성에서 차세대 먹거리다. 꾸준히 사준 종목이야. 들고 가라.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 벌어진다. 이건 뭐예요? 삼양식품. 깜깜했죠. 10년 동안 우지파동으로 인해서 삼양식품 가지를 못했어. 그죠? 어떤 일이 벌었어요? 삼양식품. 아이고.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떨어져도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사줬거든요. 10년 동안 못간 이유가 못 가요. 우지파동.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누굴 키우기 위해서? 롯데? 아니, 롯데가 아니라 농심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농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지파동을 일으켰다. 예. 사실이냐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만에 얘가, 뭐죠? 무죄 판결을 내렸죠. 대법원에서. 10년 동안 소송을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준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냥 빨리 끝내줘야지. 10년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10년 만에 이제 닭볶음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가. 한랄식품에서 이제 닭볶음면이 통과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 뭐죠? 아랍에미레이트, 막 이런데 뭐 미국, 중국 아주 난리가 났죠. 먹방에는 꼭 등장해. 매운맛으로 몇 그릇을 먹느냐. 참, 그러더니 얘가 여기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도 아무 일도 없어.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돈 벌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 그죠? 183%가 나 있어. 몇년 됐어요? 1년, 2년, 3년. 이제 4년째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1년에 4, 그럼 뭐요? 4, 4, 16, 45%씩 돈을 벌어줬어요. 거기다 배당까지 보너스로. 참, 쉽네, 너무. 이렇게 들고 갈수 있으면 여러분은 돈을 벌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을 주봉상 우상해 하는 종목을 붙들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돈을 번다. 안 해. 그죠? 안 하지요. 자, 틀림없이 돈을 번다. 때를 기다린 투자로 해야 된다. 주가가 큰 조정을 이룬 이후에 기업의 내부 실적이 변하면서, 변한 게 아니라 변하면서 추세를 타고 상승하게 될때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오, 평화전공, 주가 하락으로 위험할 때 매수하지 않고, 언제 매수했다? 때를 기다려서 실적 계산 숫자가 막, 글자가 막 틀렸네. 예, 노사비로 신고가 행진을 간다. 신고가 행진, 노사비가 나오면서 좋은 일이 벌어졌죠. 오, 야,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일. 그래서, 좋은 일 벌어진다. 잽싸게 샀죠, 우리가. 그랬더니 잽싸게 올라가더라고.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얘는 뭐예요? 삼육물산. 우리 이 유리원 들고 있던데. 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그죠? 자꾸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버스가 도망갔는데, 떨어져갖고 자꾸만 도망가는데, 그걸 쫓아가서 살라고 그러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리무진이 오잖아요. 딱 리무진이 왔어. 우와. 진짜 기가 막히다. 삼육물산. 얼마나 좋아요. 이 떨어질 때안 사고, 올라갈 때 살았더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오, 이게 뭐예요? 리무진이 왔잖아. 버스는 우린 쫓아가면 코 깨지니까.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버스 타려고 그러면 코 깨지잖아요. 올라가는, 가만히 기다렸더니
알아서 리무진이 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 그 샀더니 쭉 올라가. 리무진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투자예요. 아, 근데 그게 잘안 돼요. 그죠? 잘안 됩니다. 메일유업도 잘 나가죠? 누구나 잘하는 기업이죠? 메일유업.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특이했던 게 뭐예요? 아니, 지금, 그죠? 여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길 갔네? 매칭이 안 돼. 장기 투자 고용. 죄송합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 뭐예요? 삼양식품. 이건 뭐예요? LG생활건강. 아유, 난 이것만 볼수록 우라통이 터져. 왜요? 아내가 그랬거든요. 당신,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주식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마트 갔다 오더니, 아유, LG생활건강이라는 게 있어? 있지. 아, 그거 사고 싶은데. 왜? 아니, 그냥 아줌마들이 이마트에 가보면 LG생활건강 샴푸만 다 사가. 나도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 그치, 그거 사는데. 아니, 머리가, 뭐, 이게 머리도 나고 뭐지? 한약재가 들어가서 뭐 좋다고는 없고. 전부 다 이것만 사가는데. 돈을 너무 잘벌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가 29만 원대야. 아, 지금 우리는 생활비가 400만 원 갖고 살기도 바쁜데 투자할 돈이 어딨어? 과거에. 그죠? 2007년대. 아, 돈 없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사고 싶다고. 아, 당신 한번 봐봐. 그랬더니 야, 진짜. 이게 149만 원까지 갔죠. 그럼 몇 배가 간 거예요? 30만 원이 5배가 갔어. 야금야금야금. 야, 저축을 했으면 얼마 돈을 벌었을까? 어마어마한 일 벌었죠. 그런데 이런 건안 사요. 왜? 찔끔찔끔 가니까. 찔끔찔끔 가는 게 엄청난 돈을 벌어준다. 이런 건안 사.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돼. 급등 상한가. 그런 것만 쫓아댕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은 털리고, 모레 먹고 글피는 털리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글피도 먹다가 그 글피는 털리고. 그죠? 맞아요? 아, 나 7,500만 원 날렸어요, 전문가님. 왜요? 쫓아댕기다가, 단타하다가 7,500 날렸습니다. 아, 그럼 좋은 죽 사고 안 팔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려고요. 그러려고 왔대요. 안 파니까.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떨어져? 시가 집계 뭐 떨어지면 또 오겠지. 이렇게 배짱을 갖고 왔더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야, 이거 다 못하겠네. 우리는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한번 분위기에 취하면 멈출 때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시장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본 것만을 믿는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보였습니까? LG 생활건강이 이렇게 갈줄 보였습니까? 아무도 볼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믿어야 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 우리가 보입니까? 어떠한 전문가도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할 매수로 가는 거지.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있는 대로 질르면 다돈 버는 줄 알아. 그죠? 지금은 기다릴 땐가, 아니면 과감하게 투자할 땐가, 꼼꼼히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죠?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투자자가 될 때, 아,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하는 게 어떤지, 자신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얼마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지, 그럼 버스가 가면 반드시 리무진이 온다는 생각으로, 명품이 오늘 팔리면 내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아니라, 내일 또 새로운 명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면 명품, 그죠? 명품이 오늘 나가면, 아이고, 가만있어 봐. 명동에 가서 아르마니아 티셔츠를 사야 되는데, 5만 원이래. 5만 원. 그거 한정품이래, 50개. 내가 줄 빨리 서야지. 그래갖고 새벽 5시에 가서 줄서 있어요.
300명이 줄 섰어, 그거 살라고. 야, 참. 그 시간에 일을 안 하면 그냥 가서 그거 줄설 시간에 가서 알바를 뛰어도 5만 원은 벌겠다, 진짜. 그런데 그걸 와서 5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럼 인터넷에서 팔면 몇만 원 생긴대. 그렇다고 아르마니아 그죠? 티셔츠 한정품을 사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가서 줄서 있어. 문열 때까지. 9시가 될 때까지 줄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가서 알바 뛰면 5만 원만 벌어요? 참, 이것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정말 부자는, 그죠? 세일할 때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세일할 때왜안 갈까요? 생각을 해봐요. 정말 부자는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세일할 때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일해서 물건을 보면 눈이 현혹돼서 사고 싶지 않고 좋아서 사는 경우에 꼭 사야 될 물건이 아닌데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꼭 사야 될 물건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짠돌이 노릇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세일을 할때 보면 나부터도 가서 사게 되면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근데 싸. 할인해. 그러니까 사야지. 꼭 그거 입나요?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가 입던 옷을 또 입는 사람이 새거 사놓고 안 입고 양복 사놓고 한 번도 안 입고 있다가 예, 안 맞아서 버리는 경우도 나옵니다.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아, 제발 사주면 그냥 막 입어. 어? 아끼다가 똥 돼. 어? 그거 왜 아끼는 거야? 그냥 막 입어. 살라고, 입으려고 산 거잖아. 자꾸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갈아입어야지, 그죠? 근데 사람은 잊어. 안 그렇죠? 아끼다가 안 입고, 그러다가 진짜, 예,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있어요. 막 입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현금을 확보하라. 현금 확보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왜? 주가가 쓸데없이 싸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때? 그때 사야 되는 거지, 더.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야 갑자기 조정장이 올때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시장의 반전이 올때 순식간에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떤 계기로 조정장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태세로다. 현금 보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금 보유는 우량한 종목이다. 우량한 종목을 들고 가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그죠? 언제, 그죠? 절제된 리스크와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주가보다는 우리는 기업 가치에 주목하고 때를 사는 투자자를 하라는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너무 어려워. 난 못해. 전문가나 혼자 하세요. 이럴 수도 있죠. 사실은 이걸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 안 되면 못 기다린다. 있는 대로 돈다 쓰면 다 도움. 전문가가 다 그냥 100%니까 그냥 가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100%다 사버립니다. 그냥, 야, 보름 만에 다 사버려. 1억 갖고 그냥 보름 만에 다 사버리고. 끝났습니다, 이제. 살돈 없습니다. 꼭 사야 될 종목만 사도 된대도. 그죠? 우리는 주가를, 보유한 주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그만큼 주가가 출렁될 때마다 사고 팔기를 반복하다가 단기 매매 늪에 빠지는 거. 이게 뭐죠?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아야만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거예요.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손실 볼 확률은 늘어나고 후회의 쓰나미만 계속 몰려오는 거야. 아우, 전문가님, 나 무서워. 나 팔았어, 또. 아예 손절했어. 아예 손절하려면 사지 마. 제가 그러죠. 우리 유리한테. 손절하려면 사지 마. 안 사도 돼요. 왜 손절하려고 주식을 사요? 안 사면 되지. 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이건 싸다. 그럴 때더 사면 되잖아요. 왜 그냥 손절할 주식을 왜 사요? 안 사면 되지.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손절할 주식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된다. 아, 기업의 가치 그런 건 몰라. 너나 알지, 난 몰라.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어.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도 있죠. 아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전문가님. 어떻게 배워야 돼요? 그죠? 기업 가치는 계속 체크하면서, 과거 가격 하기는 분기마다 해도 늦지 않아요. 아, 분기마다 그냥, 아, 그거 뭐, 안 봐. 분기 한 번씩 보지 뭐. 실적 개선됐나 한번 보고. 뉴스가 악재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나 들고 가지. 그래서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했다면,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지나서 보면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시간은 묻지 않은데도 여러분을 말을 해주는 수다등이라 이제. 뭐라고요? 예, 시간은 묻지 않은데도 말을 해주는 수다쟁이래. 아, 나는 좋은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 안 해요. 근데 시간을 여행을 했더니 알아서, 그죠? 이젠 팔아야 돼. 이젠 들고 가야 돼. 더 들고 가야 돼. 돈 벌어준대.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 여행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는 할 수 없어. 난 인내심이 약해서 할 수 없어. 사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내하라고 그랬더니 아, 나 인내 못해. 난 이제 절대로 못하니까 인내하기 싫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인내했더니 여기서 산 거거든요. 꾸준히 갔더니 어 점점 올라가네. 그렇죠?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자산 가치도 커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이제 파업도 멈췄으니까 현대모비스는 더 가겠네. 아유 그러면 나 더 살까? 더 가겠네. 오늘 떨어뜨렸나요? 아우 신고가 내놓고 떨어뜨렸네. 알았어. 나 슬슬 조금씩 모아가지 뭐. 어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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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어우 좋네. 진짜 쭉 저점을 높이면서 간다. 이야 안 팔아 정배열이다. 정배열이다. 나는 안 팔아. 역배열 갈 때까지 들고 가야지. 이러라 그러니까 이걸 말을 안 들어요. 역배열 갈 때 들고 가야지. 안 팔지. 돈을 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안 팔지. 이 기업에다 나 동업했거든. 그럼 니네들은 팔아. 난 안 팔 테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는 투자자. 왜 현대모비스가 두 개나 있었냐? 주가 하락을 기다렸다가 어 추세 전환했어. 매수 들어가자. 좋은 일 벌어진다. 그랬더니 진짜 신고가 안 해. 왜? 실적 개선도 되고 노사 합의도 되고 아니 좋은 일은 다 벌어졌네. 어, 그럼 3분기 또 실적 좋아지겠네. 나는 안 팔어. 그죠? 우리 전문가님 버스가 가는데 따라가지 말라고. 수익 안 준다고 내다 버리면 예? 리무진이 올 때 타지를 못하잖아. 수익 안 준다고 내다 버렸어. 리무진이 오는 순간, 리무진이 언제 와요? 쌀 때 오죠. 그럼 그때 사면, 아, 좋은 일인데 다 도망갔어. 그죠? 뭐예요? 매일 졸업도 잘 가고 있어요. 누구나, 그죠? 아이고. 자, 그래서 짝퉁주를 버리고 명품주를 사려는 거예요. 불량감자들은 짝퉁주지 우량감자가 아니에요. 명품주야말로 우량감자죠. 아, 우량, 불량 감자 심어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우량 감자를 심어야 우량 감자가 나오지. 불량 감자 나와서 심으면 썩어버려서 한 푼도 못 얻어. 그러면 내가 불량 감자 사오면 다 털려서 썩어버려 문드러져 버린다니까요. 예? 아, 썩은 감자 심어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러니까 문드러져 버리니까 그나마 종자도 잊어버려. 그렇게 불량 주식 사면 어떻게 돼요? 짝퉁주를 사거나 불량주를 사면 그냥
다 뭉그러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나마도. 종잣돈까지 다 날리는 거예요. 명품주를 사면요. 아니, 명품주를 샀더니 우량감자가 씨앗을 더 만들어주네. 한 반쪽을 심었는데 반쪽이 감자를 막 5개씩 줘. 그죠? 에이, 저뭐하니 말도 안 돼. 아, 진짜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다 감자 있죠? 매 세수 한 3등분 한다고요. 감자 봄에 심을 때,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땅속에 묻었다가 있죠? 그죠? 썩지 않도록. 그건 싹이 이렇게 쓱쓱 나잖아요. 그럼 이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쪼개. 쪼개. 3등분. 2등분. 작은 거는 2등분. 큰 거는 3등분. 어때요? 그럼 이제 쌍난 거를 갖다가 어떻게 땅속에다 심잖아요. 아, 심어놨더니 얘가 올라가서 꽃피니까 꽃피는 거 가서 쫓아다니면서 다 잘라. 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꽃 폈다, 감자꽃이 폈다 그러면 어때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여기다 영양가를 줄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어디로 보내? 감자로 보내야지. 그리고 꽃을 가서 다 따버리는 거예요. 피기만 해봐라, 너. 내가 다 뜯어버린다. 어떻게 해서 밭에 들어가갖고요. 꽃을 다 따버려요,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학교에서. 따버려야 된다. 그러면 영양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탄소, 뭐죠? 작용을 해가지고 영양가를 요리 내보내잖아요. 그럼 감자가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막열 개씩 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 쪽이, 우량 감자를 다섯 배를 주잖아요. 다섯 개 달리면 다섯 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우량 감자를 사면, 아니, 막열 배도 주고, 다섯 배도 주고, 뭐, 그죠? 두 배도 주고, 아니면 50%도 주고, 반쪽도 주고 그러잖아요. 아, 3분의 1쪽 심었는데 반쪽을 줬네? 돈 버는 거지. 에이, 참. 알긴 아는데, 참, 그게 안 돼. 그죠? 알긴 아는데, 머리는 되는데, 가슴이 못 따라가서 안 돼요, 전문가님. 맞아요? 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 핵심은 지수가 아니라 현명한 종목 선택에 있는 거죠. 첫째, 젊은 시세에 베팅하라. 하락하는 종목이 아닌 우상향하는 종목에 매수해라. 둘째, 양호한 조정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가다가. 그죠? 가다가 깎아주면 매수. 가다가 푹 깎아주면 매수. 가다가 푹 깎아주면 매수. 가다가 푹 깎아주면 매수하면 되는데, 꼭 여기 가서 사, 올라갈 때. 아이고, 장대양목 나왔다 쫓아가서. 장대양목 깎아주는데. 그죠? 깎아주는데 안 사. 그죠? 어디 가서 사? 올라가면 사. 투매를 하려면, 자, 주가가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투매를 하려면. 첫 번째 투매에 팔아버려야 돼요. 신고가 종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소공포증을 벗고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종목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신고가 내는 종목을 더 사는 것이 돈벌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아, 그런데 너무 고평가된 종목을 가서 쫓아가서 고평가해서 매수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뭐가 고평가인지를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잘 나가나 모르겠네요. 도전 비전이 참 나가다가. 오늘 또 나가네, 예. 아, 공매도 쳐가지고 그냥 굉장히 16% 빠뜨리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네. 참. 하여튼 기관하고 외국인이요.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툭하면 공매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개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청와대에다 공매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안 들어. 왜안 들을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누가 돈을 많이 벌어 공매도 하면 수수료를 많이 버는 기업이 누구예요?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지. 왜요? 수수료가 장난, 1년에 한 400억씩 벌거든. 빌려주기만 하면. 개인들은 잠시 못 참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뭐 3년 투자한 기업인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죠. 그러면 뭐예요? 장기 투자하면 이기는데, 그죠? 이기는데
공매도를 때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 팔고 도망가지. 그런데 지나 보면 또 올라가.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연기금이 주식을 빌려줘서 공매도 치게 만들어. 개인들은 죽어도 좋다. 나만 돈 벌면 돼. 그게 뭐예요?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잖아요. 요즘에 특히 공매도가 아주 극성을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어때요? 아, 시장이 안 좋대. 뭐가 안 좋대. 기업이 나쁘대. 그러니까 와르르 떨어지니까 앉아서, 예, 이걸 공매도 쳤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보시죠. 45억을 벌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얼마 팔았어? 40만 주를 팔았습니다. 돈은 얼마예요? 250억입니다. 공매도를 250억을 때려버렸어요. 16%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만 원만 벌었다 그래도 40만 주면 얼마예요? 40억이에요. 이게 큰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관 외국인이 하는 행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비중 지키고 마음대로 해라. 팔아가든지. 그죠? 좋은 종목인데 나랑 안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아이고, 전문가님, 전날 사서 올라가길래 추가 매수했더니,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냥 16% 빠져버렸습니다. 단숨에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그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짝퉁주 버려야 됩니다. 짝퉁주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 그죠? 상장 폐지로 가는 기업들 매수해놓고 보유하면 손실만 당연하지. 바트 게임즈, 그죠? 네? 퓨전 데이터, 뭐 부실 종목, 바티 게임즈 아주 박살나버렸어요. 상장 폐지가죠. AI 비트, 아, 집 팔아서 사래. 집 팔아서 샀으면 깡통이야.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잃었어요. 뭐, 집 팔아서 사래요. 누가 그러는 거요? 집 팔아서 사래. 그래갖고 깡통 났습니다. 데코엔이 부실 종목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가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관적이라면 주식시장은 바닥을 만들어요. 남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남들이 환희를 느낄 때 과감히 매도해야 되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도 꾸준히 자신의 종목을 모니터링하라. 다트 외에는 아무 정보도 시장에서 믿을 게못 된다. 황금소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그죠? 좋은 주식을 사서 가만히 들어가면 황금소나무가 크듯이 여러분의 계좌도 이렇게 살찌는 거예요. 그죠? 황금소나무. 23배가 한 황금소나무입니다. 이 3년을 못 가고 2년을 못 갔어도 황금소나무입니다. 이 그랫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올라가죠. 자, 황금소나무 키울래요? 주식을 힘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가를 자꾸 쳐다보니까 그렇죠. 내가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주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저축해 놨잖아요. 그죠? 중간에 한번더 쉬어야 되구나. 네, 다음부터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쉬었다가 하는 것이 확실히 제가 좀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태연이님이 주가를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보니까. 돈다 뺏기게 생겼다. 그런데 좋은 종목은 돈안 뺏겨요. 그죠? 그런 걸 꼭대기 가서 왜 사요? 개인들은 꼭 꼭대기 가서 사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도 어떻게 한줄 알아요?
깎아줄 때 사라고는 안 사요. 그리고 도망갈 때 사요. 어떻게 도망갈 때 사죠, 알아요? 그죠? 자, 보시죠. 동진 세미캠을 이제 추천 나갈 때가 여기 있어요. 추천 나갔어요. 안 사요. 어디 가서 사죠? 여기 가서. 급등 이렇게 나가니까 놀래서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갈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종목은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올라갈 때 또 많이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지 말고 어떻게 분할 매수 스님없이 가르쳐주잖아요. 분할 매수해라. 아, 잠깐만 써봐. 저거 200만 원만 일단 담아봐. 떨어지네. 아, 기다려. 그죠? 또 갈라고 그러면 더 사.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기업 좋다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있는 대로 질러버려. 그리고서 떨어지면 이제 아프다고 그러죠. 좋은 종목이면 안 팔어. 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딱 들었는데 기자가 질문해요. 전문가님, 이 기업은 뭐 테마도 좋고 앞으로도 뭐 전망도 좋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돈 봅니까? 그랬더니 아, 돈 아직 못 버는데요. 그러면 안 삽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템플턴은 똑같더라고요. 돈 봅니까? 못 봅니다. 안 삽니다. 그럼. 진짜 안 사요. 대본에 그 말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돈 봅니까? 못 봅니다. 그러면 안 삽니다. 저는 안 사요. 딱 이러더라고요. 누구예요? 왜 주식인가를 쓰신 분이 한마디로 그래버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가 뭐 이 기업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저 테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업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안 사십니까? 그랬더니 돈 봅니까? 그랬더니 돈 아직 못 버는데요. 그러면 안 삽니다. 대본에 그래버리더라고요. 템플릿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봅니까? 안 사요. 돈 봅니까? 어, 그럼 사죠. 저축해놨잖아요. 그럼 갈 때 있죠. 추세를 전환해서 갈 때 어떻게요? 더 사는 거죠. 그럼 안 가면 기다려야죠. 저는 진짜 공매도 심하게 친데 정말. 돈도 잘 버는 게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었는데 그죠? 공매도를 무지하게 치고 있어요. 기관은 그냥 오늘도 엄청 떨어뜨리네 저 씨. 저 종목. 그죠? 공매도를 무지하게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살살살살 매집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에코마케팅도 맞죠. 실적 좋아졌죠. 빚도 없는 기업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데 사면 안 되잖아요. 쫓아가서. 그러니까 그걸 버틴길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3원칙을 지키라고 그랬죠. 첫 번째, 비중 원칙. 두 번째, 분산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의 원칙. 안 지키잖아. 그리고 있는 대로 갔다가 몰빵해놓죠. 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 얼마나 치는지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비중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장기 투자를 갈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 떨어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떨어지면 갖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끝끝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못 벌면 안 산다는 거예요. 참, 저도 똑같죠. 돈 못 벌면 저는 안 삽니다. 추천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 이런 거에서 깡통 내더라도 제 방에 있는 사람, 그런 거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현대상선 그런 거 사나요? 안 사죠. 바닥을 쳐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안 삽니다. 왜 그렇죠? 위험의 요지가 서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잘 가면 괜찮은데 안 갔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다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은 떨어졌다도 또 가지요. 자, 한번 예를 들면 프로텍이 얼마나 잘 갔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프로텍이 얼마나 잘 갔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간 건데요. 그죠? 얼마나 잘 갔어요? 굉장히 나갔죠. 굉장히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진장 떨어졌죠. 이걸 참을 수 있나요? 다시 올라갔죠. 매수 들어갑니다. 그,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좋은 종목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어떻게 되죠? 가다가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 칩니다. 파트론이 공매도 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지난번에 아까도 봤지만, 예, 지금 시장이 안 좋을수록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들고 있는 외국인한테 주식을 빌려다가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몇 프로를 보유해서 40몇 프로를 보유했는데 빌려다가 공매도 쳐요. 한번 보여줄게요.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로 계속 돈을 먹고, 그죠? 걔네들 장기 보였다.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을 다시 또 벌잖아요.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 보겠습니다. 파트론 어제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공매도 치는 걸 보면, 자, 공매도량이 어제도 14만 주를 공매도를 쳤어요. 거래량이 총 얼만데요? 14만 6천 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얼만지. 그 다음에 이날은 또, 예, 7.89% 빠질 때는 32만 주를 공매도를 쳤어요. 32만 주, 돈이 얼마입니까? 40억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안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좋은 종목이니까. 니네 거덜내고 나 깡통 내진 않겠지. 마음대로 해. 난안 파니까. 다시 가겠지, 지가. 부실 기업이냐? 절대로 못 사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하도 심하니까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공매도를 당분간 좀 중지해야 됐다. 아직도 안 했어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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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돈 갖고 장난치는 것이 기관 외국인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지키는 거예요. 비중을 지키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몰래 여기 쫓아가서 왕창 사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무서운 일입니다. 공매도. 오늘도 아마 공매도 엄청나게 나온 거지. 지난번에 셀트리온도 그랬죠. 얼마나 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 보세요. 매수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매도를, 예? 250억을 공매도를 쳐버린다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매도를 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기업에 사서 여러분이 참고 인내했을 때 알아서 지네들이 장난을 치든 뭐하든 다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죠?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세요. 네? 왕창 떨어질 때 무슨 일을 벌리나.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 공매도를 얼마나 치나. 그죠? 얘네들이. 왕창 떨어질 때 공매도가 많은가? 공매도가 이게 17만 주막 이렇게 7만 주, 12만 주, 15만 주 이렇게 완전히 박살 내버리죠.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매도 칠 때는 수십만 주씩 때려가지고 개인들을 팔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비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얼마 한다고요?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들은 나는 그냥 무슨 뭐 종목이 몇 개냐 종목을 뭐세 다섯 개로 압축해달래요. 압축고 떨어지고 나면 지금처럼 시장이 나쁠 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좋은 종목이 나쁜 종목이 공매도 쳐서 다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왜요? 시장은 언제나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큰손들이 돈 없는 개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시장만 떨어지기만 해라. 그냥 아주 박살 내놓지. 또 박살 내놓죠. 그러면 결국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십 년 동안 안 팔고 한 사람만 이긴 거지. 이해가죠? 그렇게 할 것이냐. 내가 원칙을. 그죠? 당연히 노름판이죠.
무제한 배팅하는 사람과 적은 돈 배팅하는 사람과의 노름판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아 종목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하면 못 이기죠. 그러니까 주식의 3원칙을 꼭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3원칙, 비중의 원칙이라 했더니 또 갖다가 있는 대로 질러놓고 비중의 원칙 지켰대. 같은 종목 다 사놓고 비중의 원칙 지켰대요. 업황이 같은 종목 다 함께 가는데 다 함께 떨어지고 전부 다 거기 같은 종목들만 전부 다 사요. 카메라 종목만 다 사버려요. 그죠? 또 스마트폰 종목만 다 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종목만 다 사버려요. 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원칙 지키려 했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 뭐 돈을 벌려면 뭐 비중 원칙 지키지 말고 같은 종목에다 왕창 사야 돈 번대 또. 그럼 여러분 또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이기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둘씩 배워나갈 때 주식시장의 종잣돈을 지키고 가서 이기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요즘에 특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요. 아주 공매도가 극성을 부립니다.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는 공매도를 못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시장이 나쁠수록 공매도를 더 하지요. 왜요? 돈이 보이니까. 아, 생각을 해봐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오늘 250억 팔아서 40억을 땡기면 그 펀드 매니저는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을까요? 그러니까 월급이 10억씩 받는 거잖아요. 내 돈이냐? 까짓 거. 야, 그 오늘 집행 얼마 할 거야? 예, 네, 오늘 저 종목에다 공매도 때리겠습니다. 얼마? 250억. 250억. 괜찮을까요? 예. 네. 자기네들 회의할 거 아니에요. 자, 250억 때립니다. 16% 빠뜨렸습니다. 40억 땡겼는데요. 40억 땡겼어? 그 정도면 됐네. 소설을 제가 쓰는 거예요. 안 그렇겠냐고요. 그러고도 남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억을 그만두도 20억만 챙겨도. 그죠? 또다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언제나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 시장에서 심리를 알아야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큰 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는 비중의 원칙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맞짱 뜨고 떨어지든 말든 들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쟤네들이 공매도 치고 아우성 쳤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다잖아요. 지네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더 좋을 일이 벌어지는데 계속 팔기만 할까요? 그죠? 아, 3분기 실적 더 좋아진다는데 팔기만 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꼭대기 가서 개인들은 바닥에서 분석해서 저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 바닥에 살 생각 안 하고 꼭 꼭대기 가서 사죠.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난 건가? 고점인가? 그리고 이제 다 잘라버리죠. 잘라버렸더니 또 나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금을 보이고 비중을 지켰다가 갈 때 더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로 무장해라.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유연한 사고는 뭐죠? 투자.